일단 한번 또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이게 펑션 메이크 카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메이크 카운트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있고 거기에 카운트 제로 그리고 리턴 펑션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이크 카운트를 실행을 해서 그리고 결과를 여기에다 담습니다. 담은 다음에 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카운트로 다시 호출한다는 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더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요 의미와 요 의미가 같다는 거. 역시 결과적으로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0, 0, 1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랑 이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놓을게요.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게요. 네, 두 가지. 네. 이렇게 카운트 1 이걸 1으로 할까요? 1 1 1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나 해서 내려왔어. 얘는 카운트 2라고 얘는 2 2 2 그죠? 그리고 얘는 일단 줄여놓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워놓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코드를 보면은 일단 코드를 봅시다. 메이크 카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기에 메이크 카운트라는 게 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메이크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1이라는 게 있네요. 카운트 1도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보니까 밑에 카운트 2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카운트 2. 얘가 카운트 2. 얘가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일단 프로그램들은 끝까지 읽어보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메이크 카운트 뭐예요? 이걸 실행한 결과를 여기다 담아야 되잖아요. 담아야 되겠죠. 담으니까 뭘 리턴하고 있죠? 얘를 리턴하는데 거기 보니까 카운트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게 있고 다음에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적어야겠죠. 여기다가 카운트라는 게 있고 펑션이 하나 있고 얘는 없고 얘도 없고 그죠? 이거는 메이크 카운트가 돼야 되겠네요. 요것을 그대로 메이크 카운트를 실행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이름 로컬 스코프에 메이크 카운트라는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메이크 카운트를 실행하면은 요런 이름이 두 개가 등록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글자를 다르게 좀 표시를 한 겁니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게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기에 보니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펑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메이크 카운트 안에 있는 이름들의 이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이름표가 이 녀석과 그리고 이런 펑션이 하나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컨솔 로그에서 카운트 1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는 이 펑션 들어있잖아요. 이 펑션을 실행을 한다는 것은 이 문장이 와서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스코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이 스코프가 만들어지는 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름 없는 이 펑션, 그죠? 이 펑션 이름 없는 펑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도 뭔가 스코프가 뭐 이름표를 작성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라는 말만 있죠.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얘를 실행을 할거 아니에요? 이름표는 작성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해서 리턴하라고 돼 있죠. 근데 카운트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안에는 여기는 없어요. 그럼 바깥을 찾아봐야겠죠? 바깥에 보니까 카운트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리턴하고 리턴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한칸 값을 올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리턴하는 값은 뭐가 되나요? 0을 리턴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그럼 한 칸을 올린 겁니다.
다시 또 호출합니다. 다시 또 호출했을 때 보니까 카운트를 보니까 또 리턴을 하는데 또 리턴하고 난 뒤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얘가 1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2단계에서 1로 바뀌겠죠? 0을 리턴하고 그리고 카운트는 뭘로 바꾸나요? 1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면은 1을 리턴하고 카운트는 2로 바꿔놓겠죠. 여기는 2를 리턴하고 카운트는 3을 바꿔놓겠죠. 카운트 3. 그럼 여기까지 끝났을 때는 카운트는 이 카운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카운트는 3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단계까지 끝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게 되면 보다시피 카운트가 0, 1, 2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이 카운트의 값은 3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낼지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굉장히 정교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트릭을 써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또다시 make count를 또 실행해서 그 결과 이 펑션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count2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3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이 나올까요? 3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0이 나오게 될까요?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예, 생각해 보셨으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여전히 012, 012가 나오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펑션이 새로운 펑션을 이렇게 이것을 여기다 담았잖아요. 컨트2에 여기에 담겨 들어왔습니다. 담겨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하죠. 실행을 할 때는 다시 스코프, 로컬 스코프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nsert 3빌로 식을 더 넣어서 하면은 다시 make count를 우리가 호출했단 말입니다. 호출하게 되면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function count와 count와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좀 돼야 되겠네. insert 빌로 그리고 또 다시 function도 그래서 이 function도 여기 있던 거 붙여놓고 또 다시 function 이 상태 되는 거죠. 두 번째 make count를 호출했을 때, 그래서 이때 호출했을 때 두 번째 호출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름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름표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름표 작성하고 그걸 실행하잖아요. 실행하게 되면 또 다시 이어서 스코프를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얘를 호출할 10번 호출했다. 10번 호출했다라면은 이런 이름표가 이런 이름표가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 스코프가 10번 실행할 때면 10번 만들어지게 됩니다. 10번 만들든 100번 만들든 지금 현재 이 펑션 내에는 아무런 로컬 베리어블이 없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let count equal 여기다 1을 두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count를 플러스 플러스 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 다음 이해가 혹시 안 되면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해 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일단 줄여놓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make count를 실행하면 이게 리턴 되죠. 이게 리턴 되면서 이게 스코프가 만들어지죠. 새로 이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리턴 된 것을 실행하게 되면 count는 일단 이건 지워놓을게요. 지워놓고 count 플러스 플러스 해서 실행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실행해서 그냥 바로 답을 보지 말고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나름대로 확신이 섰을 때 실행 버튼, 세이브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게 여기 있는 질문이에요. 퀴즈 두 개입니다. 영어로 적어놨는데 영어로 적어놨는 것을 플러스 한글로 방금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